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1국어 신사고 3-4들은 교수일 관례 2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은 수필 고전 수필로서 상기라고 하는 즉 코끼리에 관한 글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지문 내용을 정말 여러 번 정독을 하셔야 되는데 핵심 내용만 먼저 한번 살펴보면 관례 고전 수필 기 주제 획일적 이치로 만물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의 경계. 특징. 이렇고, 전체 구성. 기. 움직이는 코끼리를 보았을 때 느낀 충격과 경이로움. 승. 코끼리의 외양에 대한 자세한 묘사. 전. 하늘의 이치에 관한 통념에 대한 논리적 반박과 입증. 마지막. 결. 고정된 관점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의 위험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여기 있죠? 코끼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 보편적 인식은 코끼리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 쓰기는 새로운 인식, 긍정적 관점으로 코끼리 어진 성품이 바로 눈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답의 구성을 통해서 이러한 주제의식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겠죠?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은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이빨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작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코끼리는 땅으로 고기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다 씹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코끼리에게 어금니를 준 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다시 작가는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의도가 없다라는 거죠. 즉,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듯이 하늘의 이치를 절대화하여 인간의 행동 양식과 자연 현상 모두를 하늘의 이치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뭐에 불과하다? 우연한 일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우연한 일에 불과하다. 즉, 모든 것을 하늘의 이치와 결부시켜 이해하는 당시의 획일적 시각을 경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떤 문제를 볼까요? 여기 있죠? 내용 일치 한번 볼까요? 정답 확인되셨나요? 정답은 4번이죠. 작가는 코끼리에 대한 엉뚱한 어휘가 코끼리의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부분을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있죠? 궁극적으로 주제죠. 답은 여기 있죠? 고정된 시각으로 고정관념으로 대상을 판단하지 말고 변화하는 관점에서 대상을 인식해야 한다. 가이 작품의 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은 정말 고전 수필이고 내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문 내용을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